녹화를 시작하면서 실적 장세에 맞는 실적 장세에는 뭐다? 돌고래님, 프로테님, 노고부장이 어서 오시고요. 실적에 맞는 옷을 입어라. 실적에 옷을 맞는 옷을 입었나요? 재미배공님, 이호공감님도 어서 오시고요. 뽕뽕이 아빠님 어서 오세요. 실적에 맞는 옷을 입는 건 뭐 하는 거죠? 여러분이? 네? 실적에 없는 옷을 입는 방법은 뭐요?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매수하라는 거잖아요. 왜요? 지금은 실적 장세기 때문에 그렇죠. 아빠는 준주님도 어서 오시고요. 내가 제일 잘 나가님도 어서 오시고요. 실적 장세에는 실적에 맞는 옷을 입는 거는 결국 실적 장세에는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기업을 매수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럴까요? 예. 코스피가 2400 시대를 향해서, 예. 잠깐만, 노래 소리가 나가나요? 아니죠? 예. 2400 시대를 향해서 비상하면서 은행주 신고가로 가는데, 아유, 우리 이번에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이 보니까 제 말을 들었는지 어땠는지 4대 은행을 다 사셨더라고요. 장미왕님도 어서 오시고요. 나 4대 은행을 다 샀다. 가만 있어. 나 4대 은행을 사서 아직 안 팔았다 그러는 사람만 3번. 나는 은행주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4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4번을 누른 사람은 제 방에 안 왔던 사람이죠. 그죠. 돌고래님은 제 방에 자주 왔는데 어떻게 4대 은행 중에 한 개도 없이요? 전이 없어서? 아니 무서워서 팔아먹었나요? 현금 부족으로? 아 그래도 가는 걸 보고 사야지. 알고도 못 샀어. 아빠는 주주는 왜 그래요? 무서워서? 너무 많이 올라서? 아휴. 아니 템플턴이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안 샀단 말이에요? 자그마치 작년 8월 17일이면 지금까지 거의 1년이에요. 1년 동안 노래를 했는데, 아휴, 어떻게 된 거야? 아휴, 은행주가 오늘도 또 신고가를 가버렸네. 4대 은행 중에서 몇 개가 갔어요? 세 놈이나 갔어. 세 놈이나. 종부의 꿈님은 아직도 제주은행 타령이야? 아니, 그렇게 바꾸라고 벌써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처음 방송할 때부터 지금까지인데 세상에 그걸 본전 찾으려고? 아이고. 현금 시봉님이 그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오늘 요청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재미배공님도 어서오시오. 우리 은행 샀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그냥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4대 은행을 다 들고 있어요. 우리은행,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그 다음에 뭐요? 예, 신한지주, 또 하나 뭐였었죠? KB금융지주인데, 신한만 빼고 다 신고가를 내버렸죠. 예. 아, 코덱스 은행이야. 당연히, 우리은행하고 게임이 안 돼요. 왜? 그게 공부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ETF 사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ETF는 뭐보다 못하다? 개별주만 못하다. 왜? ETF 만든 원리가 뭐예요? 증권사에서 섹터 지수를 이용한 거잖아요. 업종 지수를.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여줄게요. 증거를. 그냥 아직 공부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가르쳐 줄게요. 아, 그래요? 예. 네. 우리 은행 수익하고, 언제? 그냥 바닥에서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바닥이 2016년 1월 1일이잖아요. 1월 지금 중순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수익이 얼마나 갔는지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갔어요? 코덱스 말고. 자, 얼마요? 103%나 갔습니다. 자, 그런데, 자, 저기 우리 제니, 아니, 누구죠? 8980님이 코덱스를 얘기했으니까 ETF를 가보겠습니다. 코덱스 은행, 타이거 은행, 코덱스 은행을 가서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코덱스, 타이거, 코덱스. 어렸냐. 코덱스 은행. 자.
그럼 2016년 1월 달에, 예, 제 바닥에서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65%뿐이 안 되잖아요. 65%. 우리 은행은 몇 프로? 103%. 어떤 거 사실래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 수기장님, 어서오세요. 종목진단에서 올려놨는데, 또 자세한 거는 또 유료방송 시간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ETF를 사서 65% 먹을래요? 우리은행 사서 103%를 먹을래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죠? 이 ETF라는 건 이 은행이 속한 섹터 지수, 업종 지수 차트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개별 종목을 들고 가서 우상향하는 종목을 들고 가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템플턴에 와서 그런 거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ETF, 존버글도 ETF 사라는 얘기는 안 해요. 어디요? 인덱스 펀드 사라는 얘기해도 ETF 사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자, 그런 것이 공부에 하나하나, 예, 맥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 그죠? 맥을 못 잡았다. 자, 오늘 코스닥이 조정하고, 미국의 나스닥이 조정하면서 엄청 조정을 했죠. 코스피 간다고 코스닥을 종목을 무시하지 마라. 지수 장세가, 예? 지수 장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면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적정 주가나 목표 주가가 설정으로 더 이상은 못 간다는 생각으로 꽃을 꺾지 마라. 레드트윈, 어서 오시고. 시장이 고점을 알려줄 때까지 어떻게 하라? 강력 보유하라. 정고점을 돌파하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이미 제가 예고를 해줬습니다. 정민태연 아빠님, 어서 오세요. 수급에서는 이미 외인들이 끊임없이 매수에 가담했고요. 그죠? 예. 네. 그 코스닥이 못 간다고, 코스피만 가고 못 간다고 세상에 코스닥을 다 팔아, 코스닥으로, 코스피로 옮겨갔더니 코스닥이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부자 어머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러면서 어때요? IT하고 은행, 증권, 제약, 바이오가 실적 장세를 주도하고 있죠. 가만있어요. 나는 증권사. 증권사 2월 제가 중순에 여러분들의 증권 종목을 이미 무료 방송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예. 은행주는 이미 작년 8월 27일 4대 은행사를 가르쳐 줬는데, 농부의 감리는 아직도 제주은행 타령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때 우리 은행을 샀으면 세상에 지금 100%가 넘어갔는데. 아니요. 그때부터니까, 예, 그때가 8월 27일 날이니까, 8월 27일 날부터 지금까지 들고 우리은행을 들고 왔으면 몇 프로 났어요?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제 말을 들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8월 27일부터 지금까지 우리은행을 들고 왔으면 수익률이 최소한 몇 프로? 64% 났습니다. 그럼 다시 제주은행을 가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저한테 그랬거든요. 아, 제주은행 안 가요. 제주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8월 27일 날 제주은행은 샀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1.39% 수익 났습니다. 어떤 투자를 하시려는 거예요? 가르쳐 줘도 안 돼요. 네, 마전 부자님도 어서 오세요. 제가 가르쳐 줬는데도 안 되잖아요. 빨리 팔고 옮겨가라. 지난번에 성안을 팔고 어디로 가라 했어요? 알려줬잖아요. 네, 돈 들었어요? 공짜로 알려줬잖아요. 이걸 팔아다 어디로 가라? LF를 사라. 근데도 못 가요. 왜요? 너무 올랐다고. 뭐 언제 줬는데요?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줬잖아요. 은봉에서. 샀으면. 어우, 짭짤한데. 제가 그랬죠. 우리 유리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포스코를 우리 관심 종목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무료방송에서 우리 무료원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포스코도 없는 전문가도 다 있어. 그래서 포스코를, 그럼 포스코 없이 뭘 샀습니까? 아, 저는 포스코 강판을 샀습니다. 왜요? 포스코보다 수익을 많이 내주니까. 그랬더니, 그거 이상하다. 왜 포스코 강판을 샀지? 그럼 포스코 강판을 산 이유를 알기 싶어서 유료방송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왔습니다, 4개월을. 자, 포스코 강판 어떻게 됐나 보시죠. 오, 왜 안 나오는겨? 포스코. 영어로 쳤구나. 포스코. 안 수익이 오늘 얼마입니까? 수익이요.
포스코. 아직 걔는, 예, 고개 숙인 남자가 아직 제대로 못 가고 있군요. 2016년 1월 바로 바닥에서부터 만약에 똑같은 종목을 샀다 그러면 포스코는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예, 포스코는 수익률이 예, 78%입니다. 그럼 포스코 강판 템플턴이 추천해서 매수한 종목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예. 예, 2016년 1월이라고 그랬습니다. 2010, 여기는 또 11월이 더 바닥이지만 2016년 1월에 지금까지 들고 왔다고 가정했을 때 포스코 강판은 114%입니다. 여러분 어떤 투자 하실래요? 아직도 잘 모르겠죠? 아니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냐? 그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삼성전자 저는 투자 안 하고 누구 산다? 삼성전자를 사느니? 에? 삼성전자를 사느니? 얼마예요? 삼성전자를 사느니 누구 산다? 예, 256만원 가서 목표가를 256만원 가져다 우리는 안 산다. 누구 산다? 차라리 누구 산다? 삼익 THK를 산다. 저는 뭐 노골적으로 얘기해 줬습니다. 아 이걸 사지. 그러면 삼성전자가 바닥이 최근에 바닥이 어디예요? 전 모릅니다. 하여튼 그럼 삼성전자 바닥을 한번. 어 진짜 왜 그러는 거지? 예. 삼성전자 최근 바닥이 얼마예요? 어. 언제부터요? 어. 2009년부터 해볼까요? 2009년부터 삼성전자를 들고 왔더니 몇 퍼센트? 예, 399%입니다. 그런데 뭐요? 삼익 THK는, 예, 삼익 THK 별 볼 일 없는데, 2009년에? 내가 이걸 사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얼마 났을까요? 예, 예, 1051%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삼성전자의 목매죠? 돈돈이다, 눈 어서 오세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2년 동안 조정해도 들고 갈 수 있어요? 들고 갈 수 있으면 여러분 투자 됩니다. 들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아유, 장대형목만 두 개만 떨어지도 그냥, 아유, 저목 아니면 큰일 났습니다. 아유, 저걸 어떻게 팔아야 되나요? 아, 팔아야 되나요? 첫사랑. 아이고, 첫사랑을 빨리빨리 버려야죠. 그걸 뭐라 그래요?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짝사랑은 돈을 안 들어. 그죠? 그렇지만 어떡해요. 잘못 들어가면, 주식은 짝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벌잖아요. 빨리빨리, 뭐죠? 유연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잘못된 종목을 잘라다가 어떻게 해? 좋은 종목을 매수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 봐요. 삼성전자를 사는 예 샀으면 돈이 얼마 됐어요? 천지 차이가 나죠? 근데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가 좋다고 우기잖아요. 그죠? 맞아요? 고코파님 도서 오시고. 그죠? 그죠? 삼성전자가 더 좋다고 우기죠? 그럼 왜 그래요? 삼성전자 비싸니까. 얘는 싸니까. 머니 부자님 도서 오시고. 하얀장님 도서 오시고. 자, 그래서 모르고 있는 사실, 숫자로 증명해보지 않는 사실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죠? 예. 뭐예요? 두 마리 개를 키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개? 편견과, 뭐죠? 선입견을 갖고서 마음속에 잔뜩 갖고 내던져버리지 못하니까 역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시장의 역사는 미래를 보는 안목을 키우죠. 아, 그런가요? 네. 시장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이 투자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장의 역사를 잘 관심이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더, 아니, 전문가 아니, 그러지 말고, 시황 분석을 해도 시황. 과거만 이야기할 뿐 시황 분석이 여러분한테 미래를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시장의 역사를 공부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의 안목이 보인다. 시황 분석은 향후 주가 전망을 미래를 내다보는 격임으로 맞출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므로 시황 분석보다 버핏의 행동처럼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읽고 좋은 기업과 동업하려는 노력이 훨씬 더 바람직하며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해 정보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여러분들은 족하다는 거예요. 야호로님도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는데.
매수매도와 무관하게 정보를 확인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걸러낼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하죠. 맞아요? 무방비 상태대로 정보대로 매수매도하다는 오히려 잘못된 매매를 할 수 있다. 왜? 과거의 정보기 때문에. 차라리 뭐죠? 시장의 역사를 읽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좋은 일이 그 시대에 무엇이 갔는지를 여러분은 알게 돼요. 알게 됨으로써 무슨 종목 사야 될지를 알게 해주는 안목이 생기다. 나무의 이름이 처음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평생 직업팀도 처음 오셨고. 자, 그러면 시장의 역사가 됐는지 잠깐 여러분들한테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 1988년, 예. 아주 아우성 치는 해가 있었죠. 예. 애기 등에 업고 증권사 객장에 들어와서, 저는 뭐 그때 주식 투자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1997년에 처음 했으니까. 형님이, 제가 아시는 형님이 주식 투자했다가 깡통이 났다고, 예.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아, 깡통이 났어. 아, 근데 좀 연장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몰라,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식들을 너무 많이 잃어가지고, 정부에서는 주식을 사주면서, 그래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주식을 마구 사들였습니다. 그럴 때 트로이카인 은행주와 증권주가 건설주가 버블을 만들었지요. 니콜라스님도 처음 오셨네. 돈 셰프님도 오셨고, 어서오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1997년, 92년도에는 또, 김정일이 오래가는 말이시네. 92년도에는 무슨 일이 벌었어요? 외국인 직접 투자를 허용하면서 저포혁명 시대가 왔어요. 그게 누구고요? 존 F가 투자 철학을 가진 걸 그대로. 우리나라 주식은 너무너무 저평가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저포혁명으로다가 돈을 쓸어갔습니다.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다시 IMF가 터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 IT 버블과 김대중 정부에서 카드 남발과 IT 버블을 만들어서 벤처 기업을 키운다고 그래갖고 카드를 10개씩 만들어서 깡통 만들고 개인 투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 소비 촉진시키면서 경기는 살렸지만 개인들은 이제 부익부 빈익분 현상을 만들어서 뭐죠? 예. 그걸 뭐래? 중산층들이 사라지고 그다음 부익부 빈익분을 만들었죠. 그때 이제 날아간 게 한컴 새로운 기술, 지금 이제 한 솔본이죠. SK텔레콤이 예 사서 이게 많이 걷습니다. 자, 그러다가 2005년에 다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예, 정식 펀드 열풍을 불면서 은행에 줄을 서서 가입을 했죠. 그것이 조선 철강 기계 화학주의 폭등이 일어나면서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예? 화학주가 왜 갔나요? 이미 1973년하고 78년에 2차, 1차에 이어서 2차까지 석유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주가가 워낙 폭락을 해버리니까 다시 올라가면서 뭐가 올라왔어요? 화학주가 엄청나게 수익이 커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우리 그래서 펀드 열풍으로 2007년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죠. 중국 성장가, 나는 성공자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2005년은 2008년에는 예,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무슨 일이 벌었죠? 예, 그동안에 정식 펀드로다가 엄청난 돈을 끌어당겼는데 기관들이 다시 이제 이 똑같은 걸 하려니까 먹혀요 안 먹혀요? 그러니까 말만 바꿔서 자문사 랩 어카운트를 만들고 실공주와 자문사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면 그냥 무조건 뛰는 이런 현상을 만들고 4대 천왕을 만들었죠. 그때 종목이 뭐냐면 기아차, 하이닉스, 제일모직, LG화학, 삼성전기, 삼성테크인, 삼성 SDI, 고려안, 현대제철, 엔진웨어온, OCI. 그래서 여기다 대고 뭐라 하면 지금의 시장이 2004년의 시장하고 아마 같이 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실적 장세가 가고 있죠. 지금은 어때요? 오랫동안 누웠었죠. 못 가고요. 역시 세계 경제 상승과 동시에 실적 장세가 돌입하면서 철강, 화학, 정유, 은행, 증권주 등이 강한 상승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아유, 황산벌 기획장군이 오래간만에 오셨네. 아이고, 틀린 거예요. 잘 오시다가 어디 가셨더랬나? 자, 이런 것이, 그죠?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는데 과연 요것만 올라갈까요, 여러분? 자, 2004년부터 올라간 자금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가다가 계속 갈까요? 자, 2017년에는 무조건 간다고 보고 2018년에 중간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 정도? 이 정도는 못 가더라도 이만큼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맞을 수도 없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요? 실종장세 초임인데 팔고 도망갈까요? 아니면 아직도 예 고점이라고 내가 더 이상 안 올 거라고 꽃을 꺾어버릴까요? 좋은 종목 사놓고 조정한다고 꺾어버릴까요? 아직도 공부가 안 돼서 뭘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답답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시장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지나간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어제 뉴스인가요? 네, 버핏이 점심 경매를 또 붙여서 30억의 낙찰 받아서 자선재단에 기부했더라고요. 뭐 자기 아내 사별한 아내의 톰슨 버핏 활동했던 빈민 구재단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하여튼 뭐 대단하십니다. 뭐라 그랬죠? 정직은 아주 비싼 선물이다. 싸우려 같은 사람한테서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버려라. 군산 갈매기 오래간만에 오셨네. 예. 자,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지금은. 예? 꽃길만 걷자. 꽃길만은 걸을 수는 없겠죠. 그죠? 예. 당연히 가다가 찔뻑하고 내려왔다가 아프게 만들어 놓고 또 가는 거죠. 자, 지금은 어느 시대요? 실적 장세의 주식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실적 장세의 주식 시대라는 건 뭐예요? 부실 종목을 사지 말고 실적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맞짱 뜨고 있어야 되는데, 부실 종목 사가지고 지금 끙끙 앓고 있는 사람 수두룩하죠. 자, 그러면, 뭐죠? 제주은행이 부실 종목인가? 그렇진 않죠, 뭐예요? 4대 은행만큼 실적이 못 따라가잖아요. 그럼 4대 은행을 사야 되는데, 이게 유연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죽어도 번져 놓을 때까지는 안 죽어도 안 팔아. 그죠? 예. 네. 제가 아시는 분도 죽어도 안 팔아요. 기업은행 번져 놓을 때까지 죽어도 안 팔아. 아, 그걸 팔으면 우리은행 그냥 더 합쳐서 사버리라도 손실 나더라도 그러면 더 수익 난다고 가르쳐 줬는데도 안 돼요. 안 돼요, 나는요. 그죠? 그걸 어디서 배워야 돼요?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이씨, 그걸 진짜 내가 배웠어야 되는데. 주식시대는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낮은 금리와 불황 역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경향이 있어서 전부 어디로 가 있었죠? 역시 채권에 가 있었잖아요. 채권 투자자들은 지금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어디로 도망와야 돼요? 역시 펀드로 오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와야 되잖아요. 이미 벌써 제가 수개월 전부터 펀드 뭐죠? 채권형 펀드를 해약하고 환매를 해버리고 주식을 사라. 이미 가르쳐줬습니다. 연초부터 가르쳐줬어요. 5개월이 지나도 아직도 못했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아직 투자 공부가 안 돼 있다 그 말이죠. 지난 10년 동안 투자가 되는 채권만 해도 별 문제가 없이 잘 먹고 살았죠. 그런데 주식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주식할 필요가 없었다. 과거 10년 동안. 지금 어때요? 빠른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상황이 위험 자산인 주식이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채권형 펀드를 환매하고 주식을 매수하라고 강력하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못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꽝이지.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1, 2년간은 주식의 시대가 계속 오지 않겠나. 자, 미국의 금리가 최소한도 얼마? 예, 금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상승시키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1.75에서 2%의 금리를 갖고 있으니까 얼마? 최소한도 3%까지는 가겠다.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 신흥시장에 있는 자금들을 다 뺏고 어디로 도망가요? 아, 금리가 3%인데 주식 투자에서 3% 수익률을 못 달성하면 주식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른 도망가서 주식 갖다 놓고 은행 갖다 놓는 게 100번 낫죠. 그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원화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유료방송이니 무료방송인지 한번
예, 원화가치는 어때요? 똥값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환율이 점점 상승해버리니까 우리 원화가치는 점점 떨어졌고 1200갈지 1300갈지는 몰라요. 그러면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적 장세에 그래서 이걸 펀드, 주식형 펀드를 갖다가, 아니 채권형 펀드를 팔아다가 주식 사라고 그랬더니 안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연방은행에서 지금 무슨 일을 벌여요? 네. 금리 인상과 투자 대책은 그럼 뭐를 우리는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 완전 팁을 막 줄게요. 아유, 불쌍한 사람들을 치고 뭘 경제 흐름을 모르니까 뭘 알아야지, 그죠? 이런 걸 한 개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죠? 금리를 올리면 미국의 돈이 어때요?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외국인들은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도망갈 수 있겠죠. 단기 차익, 왜? 환율이 떨어지, 환, 뭐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점점. 그럼 어떡해요? 아, 주식 올라가지 않고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원화 가치만 올라가면 나는 1100원에 1달러를 바꿔서 쓴 사람이 1200원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 팔아갖고 빨리 바꾸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유리하니까 어떡해요? 아유, 그냥 주식을 팔아서 그냥 난 도망갈래. 이게 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진짜, 예, 배당을 많이 줘서 그걸 커버할 수 있다면 이 사람도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안 도망가는 걸 수도 없겠죠. 그럼 그만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역시, 뭐죠? 수익을 많이 거둬들여야 되는 거고,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지금 금리가 지금 아직도, 예, 3%도 안 되는데, 우리는 주식 투자 수익률이 얼마예요? 우리나라 지금 아마, 예, 시장 포가 아마 16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러면 최소한도 투자 수익률은 6% 정도 갈 것 같은데, 그럼 6%를 지금 금리, 은행 갖다 6%를 받을 수 있는 저축이 있나요? 여러분, 없다면 어떻게 돼요? 눈 감고 어디다 투자해야 돼? 주식에다 투자해야 되죠. 주식에다 투자하지 않는 사람 뭐요? 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스스로 의무태만은, 의무를 저버리는 의무태만자들이다. 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잘 이해하시는 분은 금방 이해갈 거고,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서, 아, 그러면 언제 투자를 안 하는 겁니까? 예. 어, 행복사신님, 건강미인님, 처음 오신 분들이 많네. 자, 그런 것을 제가 대대로 안다면 여러분은, 어, 그럼 투자 수익률이 지금 시장 퍼가 16 정도 간다면, 퍼가 한 6 정도 간다면, 아직, 뭐요? 주식 투자해도 괜찮잖아요. 그 마음 놓고 해도 되는데, 모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니까, 그저 무섭기만 한 거지. 아,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참, 무섭기만 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뭐예요? 시장 상승 주도했던 경기 민감 업종들이 조금은 부진한 가운데 누가 올라갔어요? 배당주, 내수주,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트럼프노믹스가 경제정책이 어떻게 보이나요? 예, 대규모 딜 정책을 벌린다는데 또 한쪽으로는 뭐예요? 옐런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딜 정책은 시간적인 차이가, 예, 시차가 적용되지만 어쨌든 돈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기 때문에 인플레이를 막기 위해서는 역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럼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가 됐을 때 우리는 어느 업종에다 투자해서 종목을 매수해야 여러분들이 수익 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 달러 강세가 되면 뭐가 오를까요? 고민해 보시죠. 정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일부터 14일 양일간 회의를 거쳐서 달러 강세로서 아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죠. 돈셰퍼님 수출기업인가요? 달러가 인상되면 수출기업이 된가요? 아니, 달러가 올라가면 수출기업이 수혜가 되지만 대신 또 악재는 뭐예요? 원가가? 예, 제품 원가가 높아진다, 안 높아진다? 높아진다. 수입업자도 수익이 짭짤하게 늘겠죠? 아, 자, 또 하나, 그러면 고민을 좀 해보시죠. 고민, 연방은행이라는데,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달러 강세되면 반도체가 더 좋아진대. 그럼 어때요? 반도체 들고 있어요, 재미백옹님? 어떤 반도체?
아직도 오늘 반도체 가장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미국의 나스닥이 기술주를 조정받으면서 우리 기업들도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이 금요일 날 강하게 올라갔대. 오늘 그냥 완전 쏟아부었습니다. 그럼 팔고 다 도망갈까요? 아, 이거 흐름이 뭐... 아, 그러면 이제 미국이 연방은행에서 지금 하는 게 뭐요? 예. 네. 하는 게 뭐요? 지금 갖고 있는, 그래서 뭐 기술주인 뭐 페이스북,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등 대형 기술주가 폭락을 해버려서 팡스가 주식 하락에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쳤죠. 금리 인상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제일 먼저 출구 전략을 하는 게 뭐요? 출구 전략 하는 게 뭐죠? 그 중앙은행에 갖고 있던 채권을 갖다가, 예, 재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재투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돈을 재투자하면 뭐요? 양적 완화가 되는 거죠. 돈이 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요? 나는 다시 재투자를 안 하고 어떻게요? 예, 금리를 올려서 팔아버리겠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돈이 빠져들어가서 인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긁어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언제요? 13, 14일 날 양일간 만기 종료된 채권을 재투자 종료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사들일 것이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로는 엘런이 0.25%를 또 올려서 금리를 이번 금년에는 네 번의 인상 예정되어 있는데 올라가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예, 시장에 영향을 조금 주겠죠. 그러나 역시 금리를 올리면 가장 수혜받는 업종은 누구예요? 그렇죠. 은행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요? 작년에 이미 작년 8월 27일 4대 은행을 사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가르쳐 줬는데도 여러분은 그걸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못 사잖아요. 무서워서. 그럼 오늘도 역시 우리은행은 뭐예요? 신고가. KB은행은 뭐예요? 신고가. 하나금융지주 뭐예요? 신고가. 역사적 고적 52주 신고가를 기록하잖아요. 여러분이 들고 있었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그 우리 유리원이 4대 은행을 다슬고 두는 사람이 지금까지 제가 봤는데 무료방송에서 세 사람째 봤습니다. 이미 8월 27일 4대 은행을 사라고 해서 산 사람들은 아직도 들고 있더라고요. 저야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익 났다 그러면. 템플턴을 통해서 수익 났다 그러면 저도 신나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에게 뭐라 그래요? 오늘 딱 나와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의 의미가 뭘까요? 긴축의 첫 신호. 우리나라 경제가 더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경제 수출이 잘 돼서 수출 기업들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 뭐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추가 경정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경기 회복세를 확산시키겠다. 그럼 뭐요? 미국의 금리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왜요? 한쪽에선 추경 예산으로다가 뭐요? 양쪽 완화 시켜서 딜 정책을 펼치고, 한쪽에선 뭐요? 돈을 걷어서 지금 물가가 상승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그거를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누구죠?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산 사람들이잖아요. 왜? 서서히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공부가 안 돼 있어갖고 맨날 예, 그냥 종목만 주세요. 종목만. 예, 자, 종목만 주세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죠. 한국은행이 뭐라 했어요? 어, 나도 슬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하고 금리가 너무 차이가 나. 너무 차이가 나. 너무 차이나. 너무 차이나. 그죠? 너무 차이나. 벌써 2%인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양쪽이 1.25입니다. 너무나 많이 갭이 벌어지면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올리겠습니다. 누가요? 아는 총재가 얘기했잖아요. 와, 그렇게 되는 거구나. 아, 그래서 현재 시장의 축은 누구예요? 어우, 너무 많은 걸 가르쳐주나. 현재 주식시장의 축은 누구예요? 단연코 뭐요? IT잖아요. 반도체. 그 다음에 OLED. 멍 펑펑 나가서 다 역사적 신고가. 고점 넘어서 52주 신고가. 그런 템플턴 식구들은 뭘까요? 다 들고 있죠. 무료방송에서 제가 줬던 종목이 뭐냐면, 여기 아까 황산벌 계백 장군님인가? 아, 그분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뭘 줬죠? 예. 네, OCI 머티리얼즈. 62,000원에 줬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SK로 바뀌었죠. 예, 머티리얼즈. 아유, 그때 그냥 샀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좋았어. 그때 야, 아이 그거는 2015년
2015년 12월에 준 거고요. 그 전에 제가 먼저 준 게 있어요. 예, 그게 머티리얼즈예요. 머티리얼즈. 62,000원에 줬는데 얼마나 갔는지 한번 보시죠. 아휴, 이게 뭐예요. 205,000원 찍었네요. 62,000원이니까 300%가 넘었네. 아이고, 200%가 넘었죠. 여기서 62,000원, 630%, 아니 300%가 넘었네. 아이고, 저런. 그때 잘 오셨던 분이, 예, 황산벌 계백장군님이 제 방에 자주 오셨던 분. 와, 동부아지하고 같이 매종목을 주면서 그냥 사봐라. 제가 팁으로 주겠습니다. 전무가 나갈 때가 아니었으니까. 어우, 근데 이 300%가 났네. 이야, 진작 살 걸, 걸, 뭐, 아휴. 그런데,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역시, 실적 장세에서 지금 뭐죠? IT가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예, 팡스 네 종목이 급락을 해버리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IT가 끝났을까? 4% 폭락을 했는데 이제 IT 종목은 끝났을까? 에이, 천만에요.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다. 모바일 생태계가 자꾸 커지고 4차 산업에 대한 발전이 더 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라 그랬죠?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층을 중소기업 벤처부로 격상하면서 4차 산업 혁명을 일으켜보겠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끝났을까요? 더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뭘 줬어요? 분명히 줬잖아요. 4차 산업 혁명 기술주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주고 무료방송에서 강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세히 안 듣죠. 그렇게 막 팁을 줬는데, 유료방송도 아니고 무료방송에서 팁을 줬는데도, 차, 그건 뭐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아유, 괜찮은가 이거? 한번 써볼까? 갤럭시 S8? 아, 그럼 또 이것도 야단 맞는데, 이러면. 아, 갤럭시 S8지 무슨 8입니까? 예. 3D. 아, 3D 제품. 아, 대통령이 3D 제품으로 딱 문매를 맞았죠. 그럼 나도 갤럭시 S8 그러면 문매를 맞을 것 같아. 어떻게 갤럭시 S8 그래야지 또. 아유. 자. 그죠. 자, 정석 투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정석 투자는 기본에 충실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실적 장세기 때문에 부실한 기업을 사기보다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맞짱 뜨고 가야 되죠.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급등주나 테마주, 인기주 이런 걸 매매해서 도박의 신으로 돈을 번다면 자기 돈이 될 가능성이 어떻게? 적어지더라. 왜요? 그렇게 공짜로 생긴 돈은요, 공짜 근성이 팽배해져서 함부로 돈을 막 쓰게 됩니다. 아우, 공돈이 생겼어. 공돈이, 아이고, 하면서 봐. 이번에, 예, 1,000만 원 투자했다가 2,000만 원 벌어 왔고. 이야, 지금, 아주, 내가, 예, 2,000만 원 써, 200%를 먹었지, 200%. 그랬으냐? 야, 그거 그냥, 이번에 새차 하나 빼야 될 것 같아. 아, 그래갖고, 얼른 가서 사버립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걸 갖다 제가 재테크 능력으로다가, 새차 2,000만 원을 사느니 그걸 중고로다가 한 600만 원만 사면 1년 지나고 몇 년 지난 걸 600만 원치만 사고 나머지 1,400만 원을 여러분이 주식에 또 투자했으면 돈이 1,400이 또 커져가지고 돈이 눈탱이처럼 커질 텐데 그냥 새차면 좋은 줄 알고 새차 사는 순간 뭐예요? 바로 어떻게 해요? 1년 지나면 뚝이잖아요. 뚝. 스마트폰 요거 딱 사면 어떻게 해요? 1년 지나면 뭐 100만원짜리가 50% 뚝 떨어졌고 50만원이잖아요. 전자제품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중고 사면 되는데 아주 중고는 죽어도 안 사죠.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말이죠. 그걸 몰라서. 아, 좀 수리해가지고 사도요. 그게 남는 장사예요. 잘 골래기만 하면. 그래서 정석 투자라는 것이 이렇게 미인주나 테마주 쫓아가지 말고, 왜?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인기 많은 주식을 버리고 유행이 지나서 투자에 잘못하면 손실만 커지는데 인기주 따라다니다가 손실 보고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정석으로 그냥 쭉 들고 가니까 무슨 일이 100%, 200%, 300%, 400%. 우리 이런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오늘 지주가 많이 조정했죠? 그래도 팔았어요? 안 팔았죠. 아, 이거 포스코 강판만 봐도 봐요. 수익이 얼마인가요? 이게 지금. 포스코 강판이 지금 얼마의 수익이요? 예. 네. 예? 네?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 팔았나요? 우린 포스코 안 사고 누구 샀다? 포스코 강판을 샀다. 말도 안 돼. 진짜 그 말이 맞습니까? 예, 말이 맞죠. 아, 그럼 여기서 샀다고 가자마자고, 여기서. 어디서. 여기서 샀다. 그럼 수익이 얼마요? 예. 네. 아니, 도대체. 128%예요. 아, 그러면 또 이거는 팔았나요? 우리가 애경유화 안 팔았어요. 예? 여기 지금 간소치니로 와 계시면 팔았을까요? 안 팔았지. 언제 샀는데요? 예, 11월 2일부터 사가지고 또 사고 또 사고. 11월 2일 처음 산 날이 이거요. 떨어졌어요. 예. 우리는 어떻게요? 네? 안 팔고 지금까지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는데 몇 프로 수익 넣었냐? 어우, 106%. 안 팔아? 106% 맞아요? 저는 모르겠네. 106%인지. 여기 잘해야 되는데. 어휴. 어휴, 왜 빨리 잘 안 되냐. 안 팔았지, 뭐. 예. 팔긴 뭘 팔아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질기게 들고 가는 거, 질기. 아,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 그죠? 질기게 들고 가는 사람 누구예요? 아, 템플턴 진짜 진하다. 이렇게 떨어져도 안 팔고 그냥 이렇게 떨어져도 안 팔아. 아주 아주 그죠. 이렇게 떨어져 더 사. 아주 더 사. 여기다 대고 그죠. 더 사. 더 사라. 더 사요. 이야, 무서운 인간들이야. 그죠. 정석 투자는 이런 거예요. 정석으로 벌하면 자기 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죠. 수수료 지불기기가 되지 말고 뭐자. 동업자로 정석 투자해서 돈을 쌓아가는 행복한 투자를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요렇게 쌓이는 겁니다, 요렇게. 아우. 한번 가져가 보실래요? 간사치님 드릴게요. 요렇게 쌓이는 거예요, 요렇게. 안 팔았으니까. 아, 휴. 그냥 돈 가져가세요. 안 팔어. 어디요? 배 터지게, 버블이 터질 때까지 들고 가, 그냥. 어떻게 되는 거, 이거? 이야, 진짜. 돈을 그냥 와장창 들고 가야지 뭐.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잘 간다. 8번째. 아, 간수바. 그러면 싫어요? 안서치님? 제가 가실까요? 아이, 그렇게 들고 가니까 어떻게 그냥 들고 가니까 수익은 커지죠. 안 팔지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언어를 이해해야 돼요. 주식 투자의 언어가 뭐예요? 아이고, 진짜, 어려운 말 또 쓰시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 언어를 이해해야 된다고 해서 누가 그러죠? 피터 린치가 뭐라 그러냐면, 기본적 분석을 모르면 주식의 언어를 모르는 거나 다름없다. 기본적 분석을 모르면 주식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대요.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그럼 뭐요? 피터 린치도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도박꾼이 상대방 패를 보지 않고 도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는 것이다. 맞아요? 그죠? 도박꾼이 이 카드를 하는데 패를 안 보고 이길 수 있을까요? 눈 감고 장님이 이길 수 있어요? 에?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잖아요. 가만있어. 얘가 들어있나? 없나? 안 들고 있나? A, K, Q, J, 10. 들고 있나? 두 장이 들고 있는데, 두 장이 과연 10하고, 예, J를 들고 있을지. 아유, 가만있어 봐. 에, 제가 없을 거야. 그게 확률이 거의 없는데. 아,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내가 보니까, 여기 클로바 10을 들고 있잖아. 나는 뭐예요? 10 뭐예요? 풀하우스를 들고 있으면 넌 죽었다, 나한테. 그죠? 넌 나한테 죽었다. 그러면서, 예, 얘를 이길 수 있는데, 모르면, 눈 감고 치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아니, 간서치님이 지금 클로바 10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로얄 스트레이트가 돼요? 스티플이 돼요? 에이, 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게임이었지. 얘는 안 봤으니까. 참, 망했네. 자, 그래서 주식의 언어를 모르니 친구가 될 수도 없고
통업을 할 수도 없고 주식의 언어를 모르니 거짓 정보와 신실한 정보를 구별하지도 못하고 그저 주식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아무거나 샀다가 아 정지됐습니다. 우리 아까 지난번에 부자 우모님이 전문가님 나 이거 샀다가 지금 물 먹었습니다. 뭐요? 뭐죠? 와 뭐라 그랬는데 뭐, 잘 모르겠네. 까먹었어 또. 와 아 위노바 위노바 아이 다나와는 좋지요. 위노바래 위노바. 아 이거 샀다가 왜 정지 정지 왜요? 주식의 언어를 모르잖아요. 상사도 위노바 샀다가 아이 주식의 언어를 알면 템플턴은 주식의 언어를 아니까 이걸 사요 안 사요? 시뻘거니까 안 사잖아요. 아휴 그걸 뭘 사요 시뻘건데 안 샀으면 그러니까 뭐요 기업의 분석을 안 하고 재무 분석을 모르면 주식의 언어를 알 수,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이나 잘못 추천주로 들고 있다가 종목을 주어도 왜 사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아주 이렇게 가다가 정지 아이고 나 죽었네 어떻게 될지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아파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 안 하고 이길 수 있는 시장은 없어요. 그 재방송에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제가 공부를 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들고 가서 사정없이 들고 가면 뭐죠? 피터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런 장은 실적 장세는 10년 동안 사정없이 들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노세가 눈을 감겨놓으면 어떻게 가요? 그냥 자기가 갈 길만 가고 그냥 고집스럽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노세처럼 맞짱 뜨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재무분석의 기초를 배우라 그랬더니 너무 어려워요 전문가님. 너무 쉽게 가르쳐요. 시간이 되면 내가 너무 쉽게 가르쳐줄게요. 아 진짜 아주 쉽게 재무분석 기초를 배워라. 아 그래? 경제신문을 볼 시간에 재무제표를 한 번 더 책을 봐라. 기업이 당사로 돈을 버는지 부채가 많은지 적은지 자본을 까먹는지 아니 이게 시뻘건 자본이 까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식 사. 자본 잠식에 샀다가 뭐죠? 뭐죠? 지는 기업 2대1 감자당하고 그죠? 맞아요? 아 이거 샀다가 또 우리 유령 나가지고 전문가님 큰일 났다 빨리 팔어. 아유 뭘 들고 있어 그냥 팔지. 자본잠식 기업인데 감자 될 텐데 나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나오자마자 2대1 감자 뜨거운 감자탕을 먹고 나니까 맛있던가요? 감자 빨리 팔어 죽어. 아무리 효성이면 뭐래 지네들이 제일 쉬운 방법이 뭐야 돈 빌려오기보다 어때요? 감자 하는 게 빠르지. 2대1 감자 올라갔으면 뭘 거야? 아, 저한테 위노바 사라길래, 아이, 너나 사세요? 아이고, 정보 받았구나. 위노바가, 아이고, 진짜. 너나 사세요? 진짜 잘했네요. 예, 간서치면 제 방에 와서, 뭐죠? 재무제표로 공부를 다 했으니까,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쟤는 완전히 뭐죠? 불량 기업에, 불량 감자네, 불량 감자. 나나 안 사, 너나 사라.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겉으로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죠? 겉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어때요? 속으로만 말했겠지요. 아이, 겉으로 어떻게 상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속으로만, 너나 사라. 나는 거기 근처도 안 갈란다. 옛날 같으면 그냥 급등 나간다고 좋다고 정보 받았고 얼른 샀는데, 아이, 템플턴 공부하고 나서는 죽어도 안 사지요. 그래서 자본잠식이 돼서 얘가 뭐라 그랬어요? 자본잠식이 돼서 감자를 예정돼 있는데 들고 있으니까 제가 얼른 팔아버려라. 자, 그래서 자본잠식 교환사채나 신중에 있을 사채를 밥 먹듯이 발행하는지 투자에 자신있게 동업할 마음이 생기는 거다 그런 걸 아니까. 어허, 주식 발행을 밥 먹듯이 하면서 주식의 주당자산 가치를 희석시키는 그런 발행을 살펴본다면 여러분이 투자에 자신감을 갖고 기업의 배신을 어떻게요?
미리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과하는 거 무슨 정보 받았다고 뭐 사고서 아주 깡통 내버리고 그러다가 어때요? 시장에서 사라졌잖아요. 누구는 큰 집에 가고 뭐예요? 에? 자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뒤에 전문가 없으시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빅토리아님 지금 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자신의 집이 융자가 2억이라면 자산은 얼마예요? 자산은 5억이지만 부채가 2억이니까 자본은 3억이잖아요. 그럼 쉽죠. 그죠? 만약에 장사로 한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봐요. 아이 조금 가르쳐줄까? 아이 참 답답해. 이렇게 뭐요? 기초를 튼튼히 하면 이렇게 멋진 집을 살 수 있잖아요. 와 기가 막히다. 전망 좋은 집. 와 가봤어. 이번 장에 잘해가지고 이 전망 좋은 집을 한번 내가 자산이 그죠? 예, 5억짜리를 갖다가 예, 3억은 자본을 불려서 3억 만들고 그죠? 예, 당연히 놓고 되죠. 자 그러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갈비집을 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뭐요? 갈비집을 딱 냈는데 이 갈비가 가면서 1등급인가 2등급인가 3등급인가 4등급인가 아 치킨사도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라는데 어느 음식점도 1등급 갖다 파는 데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면 남는 게 없어. 지금 유명하다는 집이 2등급까지는 산대요. 그건 어떻게 집이 잘 알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갈비집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더니 갈비집을 장사를 했더니 갈비집이 이게 잘 팔리면 어떻게 돼요? 그죠? 잘 팔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매출액이잖아요. 그죠? 매출액이죠. 거기다 뭐요? 이 매출 원가가 뭐예요? 갈비값이잖아요. 갈비밥 그거 판매 관리비 낸 거 있잖아요. 관리 그걸 빼버리면 뭐 돼요? 영업이익이잖아요. 아 영업이익이 이번에 아이 엄청났어. 아 돈 좀 벌었지. 아 가서 원가 빼고 못 빼고 나니까 돈이 짭짤하게 남더라고. 그래 그게 영업이익이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요? 영업 외의 이익을 가면서 내가 그 전에 저축해 놓은 거 있어. 거기서 이자가 나왔어. 그럼 영업 외의 이익이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합치면 못해요? 합치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요 사무처 가게를 찾았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건 회사면 어떻게 해요? 법인세를 내야 되고 일반인은 소득세를 내잖아요. 소득세를 공제하면 뭐가 돼요? 당기순이익이 되잖아요. 그 법인세를 공제하면 당기순이익이에요. 이것만으로도 돈이 흘러가는 방법을 아는데 돈 흘러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뭐만 봐 맨날 ROE 퍼 이것만 보니까 뭔지 몰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려워서 미리 포기래. 매출 원가라는 건 뭐요? 고기, 양념, 그죠? 판관비는 뭐요? 월세, 월급, 그 다음에 임대료, 광고 낸 거 이런 거 판관비잖아요. 판매 관리비. 요거를 빼면 뭐다 된다? 영업이. 영업이익에서 뭐요? 또? 영업의 이익을 합치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빼버리면 뭐가 돼요? 이게 바로 뭐요? 단기 순이익. 당기순이 오래 늘었나? 그럼 내가 투자해보지. 가만있어 봐. 이러면 내가 대출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영업이익이잖아. 그건 빼야지. 환율에서 난 올라갔는데 와서 난 수출기업에 고기를 팔았어요. 이거 그래요. 그럼 어때요? 들어올 때 말이야 환차익을 또 환차손을 갖다가 공제를 해야 되지. 그래 맞아. 그것도 세금을 공제해. 머리 아파. 어디서부터 어떻게 용어도 어렵고 아니 머리 지납니다. 전 안 할래요. 그리고 포기하나요? 맛있어요? 맛있어 보이죠? 저녁에 좀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자, 이와 같이 분석해서 저평가 종목을 매수한다면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면서 깡통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예? 예. 그죠? 돈을 버는 기업이라면 영업이익률이 높아져서 매출액 증가까지 일어날 때 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여러분이 어때요? 주가가 미쳐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팔면 되는데 그냥 모르니까 그냥 그런 건 안 봐. 그런 건 그냥 전문가님 그냥 종목만 주세요. 그렇게 어려운 건 좀 이해도 어렵고요. 템플턴 방에서 하는 거죠. 요거랑 고기를 좀 잘 팔면 가서 이번 몇 그릇 팔았지? 가면서 간서 진영한테 보너스를 줄 정도는 됐나?
자, 고기를 많이 팔면 이런 일이 생기죠. 그렇게 어땠어요?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평생 투자를 좌우한다. 맞아요? 150다면 이렇게 와야 되겠죠. 와, 맞죠. 어떻게 돼요? 기초가 부족해서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부실 종목을 안 만지려면 어떡해요? 재무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카드를 치면서 어떻게요? 남의 패를 안 보고, 예, 눈을 감고 치는 사람이나 기업의 재무 분석을 안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더라. 누가? 피터 렌치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각 강의를 이렇게 해서 저는 계속해서 가고 있지요. 아, 재밌다. 자, 제 강의 시간은 이렇게 해서 무료 방송, 유료 방송, 여기 무료 방송에 비어 있는 자가 무료 방송입니다. 여기는 없고요. 여기 8시, 9시부터 되어 있는 건 여기 무료 방송이 두 개의 공간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 월, 수, 금 무료 방송. 나머지 유료 방송. 9시부터는 유료 방송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나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기본을 알아야 되는데 기본을 안 하니까 여러분이 이런 종목에서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뭐에서? 감자. 위노바 정보만 듣고 우리 간서치님 상사모냥 정보만 듣고 샀다가 정지당하는 거예요. 이런 투자는 여러분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동업자 정신으로 투자한다면 걱정이 없죠.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튼튼한 사람은요, 축구선수도 기본이 튼튼한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기본이 부실하면 언제나 어떻게요? 원칙을 어기고나서 행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방송을 마치고요.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